안녕하세요, 콜라빼입니다. 오늘은 봄 가디건과 봄 옷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요 가디건 같은 경우는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등 뒤로 제껴가지고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몇 개는 좀 풀어가지고 좀 크게 입는 게 전 더 귀엽더라고요. 이렇게 검정 원피스에다가 같이 입으면 조금 더, 사실 검정 원피스가 딱 달라붙기 때문에 그냥 입으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가디건과 같이 입어주면 와우, 이런 봄에 정말 제격인 것 같아요. 아, 저는 오버핏 사이즈의 이런 니트 같은 거 봄에 가볍게 입을 수 있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입어주면은 조금 더 제 몸보다는 조금 부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입을 때는 이렇게 크로스핏 가방을 항상 매주거든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성악할 때 보면은 파바로티가 여기 그 손수건을 항상 가슴께 이렇게 꽂아가지고 시선을 분산시킨다고 하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그레이 색상의 이런 후드티랑 치마를 입으면 되게 좀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너무 평범한데 여기에다 뭔가 조금 나 그래도 뭔가 꾸민든 안 꾸민든 뭔가를 조금 더 뭔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할 때 저는 라이더 자켓을 같이 입어주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회색 그냥 후드티에다가 라이더 자켓은 정말 잘 어울리는 궁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긴 치마에다 같이 입어도 되고 짧은 치마에다가 입으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동네 마실을 나오긴 했지만 나는 그래도 뭔가 갇혀 입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네, 제가 좋아하는 후드티예요. 저 이 후드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한데 제가 좀 오버핏으로 이것도 실수로 사버려가지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또 제가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색 가방이나 또 크로스핏 그런 가방을 많이 매거든요. 이게 앞에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렇게 매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살짝 뒤로 돌려주시면 또 뭔가 이렇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왠지 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꾸미긴 했는데 안 꾸민 듯한 느낌을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좀 가볍긴 하지만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옷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 후드티, 아, 이 박스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의 그 되게 강렬한,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렬한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입었을 때 그렇게 부해 보인다는 느낌이 없어요. 그리고 그 옷 자체가 가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날개 쪽지처럼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입었을 때 그렇게 부해 보이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핏감 있는 그런 옷들을 선호합니다. 그리고 바지를 입었을 때랑 또 치마를 입었을 때 분위기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